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87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저번에 이 게임을 너무 재밌게 해서 오늘 리허설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 댓글에 간혹가다 훈수나 스포성 댓글이 달려서 제가 다 죽여 아니 삭제를 했는데요. 이 영상에도 그런 댓글을 다신다면 간밤에 주무실 때 제가 찾아가서 댓글과 함께 머리를 밀어버릴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추워지는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주의해주시길 바라면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2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로보토미 2일차 한번 이어서 해봅시다. 나 근데 원래 관리부터 시작이었나? 나 다음 스토리를 봐야 되지 않았나요? 8일까지 내가 넘어갔는데 꺼가지고 7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가? 또 해야 되지? 와 잠깐만 기억 하나도 안 난다. 징벌새가 통찰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거 다 열어주라 했어. 맞아. 이제 또 몬스터 같은 애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는 거. 최강의 전투 요원 아담이 본거지에 있으니까. 여기 또 대봉이 여기선 제일 세거든요? 아닌가? 이제 슬슬 일 터질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잠깐만. 어? 자, 이럴 경우에 데스티니가 제압을 해야겠죠. 이 화이트 저번에 배운 거. 화이트 무기 속성을 가진 애가 제압을 해야지. 정신 차린다 했어. 도망다니느라 데스티니가 잡지를 못하는데? 어? 여명이다. 하필 이때. 지금 일단 당장 맥시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잠깐만! 아 여기 맥시미도 같이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이상하게 흑화를 해가지고 망했는데? 직원을 두 명이나 이럴 수 없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일단 처음엔 맥심 보내고 두 번 연속으로만 보내지 말자. 에이, 지금 지하 1층? 아무튼 여기에 강한 친구가 없어. 이래서 한층에 전투 요원 한 명씩 배치해놔야 돼. 와, 아니 맥심이 일을 되게 못하네? 한번 갔다 오니까 정신력이 박살나는데? 대봉 보내자, 대봉. 잠깐만, 대봉이가 멘탈이 더 약한 것 같은데? 자, 둘이 제압하러 가고 여기는 세 명이서 가면은 가능성 있지 않을까? 야, 잠깐만! 대봉 도망가. 아, 얘네 관리를 해줘야 돼, 이거. 어, 잠깐만! 맥심도 도망가? 빨리 해! 자, 데스티니도 도망가고 이제 자, 바로 대봉 출격? 위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지? 어, 벌써 다 잡았네. 아, 됐다. 한 명도 안 죽이고 성공했다. 애들 레벨 엄청 많이 올랐다, 다. 만약에 말이죠, 환상체로 탈달량의 마지막 에너지를 채워야 하는 순간에 직원 하나가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직원을 구한다라 생각하면은 엔젤라 씨가 분명히 싫어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라서 위에 걸로 해줘야 돼. 바로 그 마음가짐으로 관리에 임해주세요. 사이코패스 저거. 그럼 다음 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 호드? 이름이 호드야? 예소드. 조금 전 너의 부서에서 사망자들이 많이 생겼다며. 한두 번도 아니잖아. 어, 부서 분위기 완전 우울하던데 안 가봐도 되겠어? 일일이 대응했다간 피곤해져. 이럴 때는 진심이 아니더라도 많이 힘들겠지만 죽은 동료들을 생각하며 힘내자. 이런 소리라도 해주는 게 어떨까? 호드가 좀 참된 지휘관의 면모를 갖췄는데 예소드는 엔젤라랑 마찬가지인 사이코패스고. 관리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도 부서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가서 시답지 않은 위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미친놈아. 관리자님이 그런 말을 하다니 솔직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 개의 부서를 당신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얼굴을 비춘다고요? 와 개빡쳤다 예소드. 그 대단한 모니터 속에서 죽어가는 직원들을 관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당신. 당신이 이곳에 사이코 컴퍼니야. 사이코 컴퍼니 새로운 직원 고용. 지금 직원이 너무 모자라. 좀 강인해 보이는 애가 필요해. 애슐리? 맛있겠다. 이 친구로 해야지. 어? 그리고 데스티니를 좀 세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용기 올리자. 아담이랑 체력 20 정도 차이 나니까 이 정도면은 정보팀의 아담 만들었다. 어 잠깐만. 아 나 이런 애도 있었네? 나 얘 지금 처음 봤는데? 얘 뭐야? 무섭게 생겼어. 얘 왠지 생김새가 억압해야 될 것 같아. 루돌프잖아. 이 산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인을 만들어주자. 억압을 해주자. 자 대봉. 대봉이 그래도 선배니까 선배 면모를 좀 보여줘야 하지 않나. 공포? 잠깐만 대봉이 벌써 정신력이 됐다. 재도전. 일단 억압하면 안 돼. 저 친구 억압하면 개빡쳐가지고 저희 애들 다 죽입니다. 얘 본능을 한번 해볼까? 본능? 대봉이 보내고 아까처럼 성욱이. 어? 어? 뭐냐?
야, 대봉이 어디 갔어? 야, 대봉이 실종했다. 실종 사건 발생했다. 얘 뭐야? 야, 얘 뭐야? 아! 잠깐. 야, 아담이가 가서 제압하면 안 되는데 죽어버리는데. 그럼 대봉이 좀 어떻게 해봐. 진정시켜봐. 자, 대봉이. 대봉이 잡아라. 쾌활한 신입. 아, 정말 쾌활하네, 이 친구. 야, 때린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때린 걸로 해줘라. 야, 잠깐만, 맥시미가 정신 나가겠는데? 야, 너 쉬어. 아니, 너무 빨라. 아니, 지금 사무직 뒤졌잖아. 대봉아, 제발. 가만히 있어. 어우, 미쳤네, 무빙. 다 피하는데? 아, 더 이상 직원을 죽일 수 없어, 나. 아, 너무 많이 낭비했단 말이야, 직원. 아! 다시. 제발 성우가 너의 뛰어난 능력으로 무사히 임무를 맞춰주기를. 아, 근데 성우기도 만화가 이 정도 깎일 정도면은. 잠깐만. 와, 진짜 위험했다. 어? 아, 왜? 아까 작업 성공률 높음이라며. 아, 우리 직원들 다 왜 이러는 거야? 제정신인 애들이 없어. 날먹 마인드 뭐야? 일을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해. 아, 약 먹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 다행이다. 조금만 더 일 시키고 이 업무 종료를 해야 할 것 같아. 아, 잠깐만. 빨리 관둬야 되나? 성욱이 지금. 성욱아. 성욱이 무조건 고쳐야 돼. 성욱이는 엘리트기 때문에 이거 버릴 수 없습니다. 데스티니 바로 이래. 이쪽에서도 우주가 지원. 맥심도 너도 바로 성욱이 지원. 미친 채로 냅두면 죽는다고요? 미친 채로 안 냅둘 거야. 살릴 거야. 아, 미친놈이네 진짜. 성욱아 제발 가만히 있어. 아, 성욱이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아, 잠깐만! 내가 이거 욕심부렸다. 바로 업무 종료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한 명, 환상체 한 명 관리하는 거마다 딱 하나씩만 올라가는 건가? 하나 더 보내야 되네. 좀 약한 애를 1 보내자. 애슐리, 이 친구가 상당히 쓰레기거든요. 바로 보낼게요. 일단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얘를 잡으러 가시고요. 됐어. 이거 되게 비교적 별 문제 없겠다. 위에는 걱정 없어. 맥심 왜 또... 또 너야? 어쩔 수 없어 이거. 그냥 한 명 죽이고 가자. 그냥 줄 건 줘. 많은 걸 잃었다. 직원 한 명이 얼마나 큰데. 만족은 순간이지. 좀 짧고 강렬하네. 팔째는 이 욕심 많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니 부디 간절한 자들에게만 착용되어야 한다. 나무는 그저 베푼 만큼 돌려받았을 뿐인 거죠. 아, 좀 괜찮아 보이는데? 나무는 그저 베푼 만큼 돌려받았을 뿐인 거죠.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 베풀면은 돌려준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신경을 써주면은 그만큼 나한테 이익을 챙겨다 줄 환상체라는 거야. 이 친구로 가겠습니다. 얘가 새로운 환상체잖아. 어? 그냥 사용이... 어? 아, 도구구나. 아하. 다행이다. 만만한 친구인 것 같아요. 사용해보자. 거목수액. 거목수액을 섭취한 대상은 즉시 체력이 완전히 회복된다. 미쳤다. 또한 대상의 체력이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 야, 엄청난 친구를 내가 지금 엄청난 친구를 뽑았네. 개꿀인데? 야, 대봉이 왜 이렇게 세냐? 힐 혼자. 아, 아까 그거 기계 이용해서 받아봤다.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아, 이 새끼 뭐야? 어떡하냐? 그냥 냅둬야 되나? 알아서 들어가나? 헤헤, 뭐야. 공격하지 마. 보지 마! 됐다. 다 살았으니까 됐어. 어? 뭐야? 엔젤라 왜 이렇게 고퀄리티 됐어 갑자기? 관리자님, 표정이 왜 그런가요? 아, 이유를 알겠네요. 어? 뭐야?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견디기 힘들다면 눈을 감고 있어도 좋아요. 제가 해결했어요. 잠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던 거네요. 자주 고장나는 편은 아닌데 말이죠. 인간의 뇌는 너무나 유약해서 잔인하거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면 간혹 의도치 않게 거부반응을 일으키죠. 그리고 관리자인 당신이 그런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면 제 쪽에서는 매우 곤란해져요. 그래서 당신의 모니터에 인지 필터를 설치시켰죠. 이 인지 필터가 원활하게 작동을 한다면 직원들이 죽어있는 모습도 붉은 물감을 칠한 귀여운 인형들처럼 보일 것이고
그렇게 귀엽진 않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화면 자체가 인지 필터를 씌운 그런 화면이라는 거네요. 아까처럼 그 피 흘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실제 장면인 거고. 하지만 제임스, 규칙상 정신이 80% 이상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선 그 작업에 들어갈 수 없어. 과거 회상인가? 나도 알아. 하지만 좀 봐줘. 할당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그리고 겨우 81%라고. 셀리도 82%대 들어갔는데 무사했었어. 살벌한 표정 짓지 말고 계속 그렇게 깐깐하게 행동하다간 직원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어버리고 할걸? 농담이야. 설사 직원들이 전부 널 싫어하게 되더라도 나만큼은 계속 놀아줄게. 회사에서 놀아준다는 용어는. 어우 꼰대 새끼 이거. 그럼 작업하러 가도 되는 거지? 응? 예소드님, 저번에 끝말잇기 할 때 내가 한번 봐준 거 갚는다고 생각해. 제임스 딱 봐도 뒤졌죠? 이거 보내줬다가 바로 죽었다. 대신 이번 작업 끝나고 반드시 정신상담을 받으러 가도록 해. 당연하지, 고마워 예소드. 이따 봐. 이따 못 봐? 가끔 옷을 갈아입으러 갈 때마다 환각을 봅니다. 옷 사이로 살이 다 썩어서 잔뜩 짓물러져 있죠. 하지만 다시 눈을 떠보면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합니다. 왜 내 몸은 멀쩡하지? 왜 썩어가고 있지 않지? AI니까. 지가 인간인 줄 알아. 금방지게. 이제 다른 쪽 개방이 가능하네. 안전팀으로 갈까? 교육팀으로 갈까? 아, 나 지금 안전이 너무 필요해. 나 안전하고 싶어. 안전팀 가자. 정신없이 하다 보니 벌써 2일차가 끝났네요. 1일차에 비해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3일차에는 제가 격파를 당할 것 같아.